네, 안녕하십니까. 게임하는 소디입니다. 자, 이번에는 IQ랑 카피탕이 바뀌었죠.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Q에는 수류탄, 네, 카피탕에는 네, 지뢰가 바뀌었으니 IQ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새로운 맵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안선 IQ 수류탄 나왔죠. 근데 물론 좋긴 해요. 물론 IQ한테 수류탄 주는 거는, 그러니까 가젯을 보고 그러니까 상대방, 그러니까 아군한테 핑 찍어가지고 부셔달라라는 거밖에 못했으니까 수류탄으로 가젯을 부순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카피탕한테 왜 뺏어, 카피탕 거를 왜 뺏어 간지는 잘 모르겠고. 차 이쁘다. 아, 역시 총은 쓰기 힘들어. 내가 왜 수류탄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네. 수류탄 솔직히 테러리스트 헌트에서 IQ를 쓰는 거는 못 봤어. 한 바퀴 돌았네. 오케이. 2층 가면은 될 것 같아요. 여기다. 일단 확실하게 IQ가 좀 더 듬으로써, 게다가 각진 송잡이를 끼기도 하고, 그래서 좀 더 돌격성은 IQ가 좀 더 좋아졌는데 에 비해서 근데 여전히 발키리의 캔을 부숴야 한다는 첫 번째 목표를 가지고 있고. 솔직히 카피탕에 이쯤 되면 카피탕의 디자인이 어떤 식으로 된지도 되게 궁금하네요. 월샷 좋고. 아, 미친. 반동. 반동 너무 심한데. 없지? 나머지는 여기 있나? 아이고. 수류탄 다루는 게 익숙치가 않아서. 와. 와, 내가 저걸 맞고 죽다니. 근데 솔직히 IQ는 그니까 접착폭탄을 드는 게 훨씬 맞아요. 근데 접착폭탄을 드는 그니까 캐릭터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그니까 상대적으로 그냥 IQ 버프보다는 상대적으로 그 레인보우 밸런스 팀에서 그냥 그
밸런스 팀에서 그냥 그러니까 공격팀에 수류탄이 너무 많다. 수류탄을 좀더 줄이자라는 생각으로 그냥 줄인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IQ는 그냥 차라리 접착 포기하게 나은 것 같아요. 접착 포기 맞나요? 아무튼 네. 접착 포기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접착 포기하기 훨씬 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IQ한테는 좀더 그게 더 어울려요. 그러니까 접착 포기하기를 상대적으로 드는 캐릭터가 별로 없고 그러니까 물론 슬래지는 부수면 되긴 하는데 그러니까 부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접착 포기를 써서 붙이고 멀리 떨어져서 자리 잡고 하는 게 훨씬 더 좋기 때문에 IQ한테 수류탄을 주는 거는 그러니까 저기 멀리 있는 그러니까 총으로 부수지 못하는 그런 거를 그냥 멀리 던져가지고 부수라 이건데 과연 아휴. 소리가 안 나긴 하는구나. 걸어서 들어가면은. 잘 던지네. 뭔 소리인가 했다. 뭔 소리인가 했다. 계속 텅텅 소리 나길래. 이런 거를 그 수류탄으로 한 번에 터뜨리라는 건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 안 터져? 응, 안 터져? 그럼 IQ 말고 누가 접착 포격을 들수 있죠? 근데 그러면은 IQ가 안 들면은 IQ 안 들면은 대처? 근데 대처도 그거잖아. 대처는 지뢰잖아. 그러면 누가 누구? 트위치? 트위치가 드나? 이번에는 이제는 근데 접착 포격이 훨씬 더 상대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그래요. 그러니까 물론 그러니까 접착 포격이 별로 안 쓰는 지형 같은 경우에는 어떨지 몰라도
일단 웬만하면 다 대부분 쓰는 지형이기 때문에 거의 한 바퀴 돈것 같은데 1층은. 나머지 2층이 있나? 여기 있네. 아이고. 와, 빡세다. 나는 반댈세. IQ한테 주는 건 카피탕한테 훨씬 더 어울렸었는데 카피탕한테 왜 안 주고 왜한테 얘한테 주는지는 이해가 아직도 안 되는 부분이네요. 아이고. 한 명밖에 없는데. 아, 수류탄 못 쓰겠어. 전혀. 나는. 그러니까 제가 수류탄을 못 쓰는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IQ의 포지션이 너무 애매해요. 근데, 그러니까 발키리도 상대를 해야 되고 수류탄을 던지는 게 그냥, 그러니까 수류탄을 던지는 게 그냥 옛날처럼 그냥 그러니까 물론 벽도 수류탄 들어가지고 그렇게 하긴 하다만은. 애초에 버그는 공격이고, 그니까 IQ는 거의, 그니까 초반에 상대방이 뿌린 거를 막는 용도니까. 근데 어차피 IQ를, 그니까 IQ를 쓴 용도가 발키리 잡는 거 말고는 뭐 딱히? 펄스? IQ 펄스? 그럼 펄스 잡는 게 훨씬 더 수월해지려나? 아, 수류탄 있으니까. 그거는 그렇겠다. 아, 퓨즈 상향 먹었으니까. 그니까 IQ 같이 쓰게 하고, 그니까 퓨즈 카운터가 펄스니까, 펄스가 너무 퓨즈를 많이 잡으니까 뭐 IQ를 IQ한테 수류탄을 준 건가 싶기도 하고요. 펄스는 잡기 쉽겠네요. 그래도 확실하게. 나머지 용도는 잘 모르겠고, 펄스가 만약에, 그니까 1층에서 그냥 보고 있다면은 그냥 이거는 그냥 소리 없는 자칼인데. 그냥 진짜 그 자칼도 찍히면은, 그니까 너 자칼한테 찍혔다고 얘기를 해주는 반면에 IQ한테는 찍히는 게 안 찍히니까. 근데 물론 IQ 사거리가 그렇게 넓은 것만은 아니라서. 게다가 또 펄스가 그거를 전자장비를 빼버리면은 듣기지도 않기 때문에. 잘하면은 IQ 수류탄으로 쿠킹해서, 그러니까 상대, 그러니까 반대, 그러니까 바로 벽 하나 차이에 있는 펄스한테 수류탄으로 죽일 수 있는 그런 식의 시나리오도 나올 수 있겠네요. IQ는 여기까지입니다.